겨울을 즐기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오늘도 자전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이곳은 대구의 유명한 쉼터 사문진 나루터입니다. 사문진 나루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기가 참 좋은 곳이죠. 자전거는 봄, 여름, 가을, 지금 모든 계절의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겨울만의 매력을 느껴보며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내과가 꽁꽁 얼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겨울이 추운 날, 겨울의 제철 코스는 사문진 나루터에서 출발해서 자전거 길을 따라 명곡 임도 정상을 갔다 오는 산악 임도 코스입니다. 거리 19km, 누적고도 376m, 760칼로리의 짬뽕 한 그릇이 소비되는 훌륭한 겨울 운동 코스죠. 춥고 힘든 어필이 있지만 겨울 라이딩의 동기부여를 위해 제철 미나리들이 부릇부릇한 향을 풍기며 라이더들을 유혹하는 코스입니다. 겨울에 무조건 한 번은 가야 하는 코스죠. 겨울의 정기를 나누드리며 함께 페달을 돌려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스케이트장입니다. 우리는 가을의 뱃살을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의 무대, 대자연으로 운동하러 가시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은 곳으로 페달을 돌리기만 하면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엔 추운 날씨 덕분에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껍게 내복을 껴입고 라이딩을 해도 추위 때문에 몸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겨울 야외 운동은 꿀리딩입니다. 겨울에는 쉬는 시간조차 춥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줄어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순수한 운동의 시간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시즌을 접고 운동량이 적은 겨울, 따뜻한 국물이 뱃살을 더 늘어나게 하겠지만 그래도 겨울에 자전거를 탄다면 뱃살이 더 늘어나는 걸 막아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자전거 한 장 위에 올라보세요. 지금은 명곡 임도를 가는 길입니다. 임도, 그렇습니다. 산악 임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MTB가 아닌 미니벨로와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MTB보다 기후비가 좋지 않아 더 힘들고 바퀴가 작아 오르기 힘든데도 산악임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싶은 강한 의지입니다. 본격적인 시즌, 봄과 여름이 오면 우리들의 옷은 가벼워집니다. 멋진 허벅지와 종아리를 드러내며 팔과 허벅지는 검게 그을려집니다. 바로 여름 시즌의 매력이죠. 하지만 겨울은 편하고 따뜻한 옷이 최고입니다. 여름이 보지 못했던 겨울의 풍경을 즐기며 또 다른 겨울의 풍경을 보는 일, 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 동기만 있다면 그 자전거가 미니벨로든 사이클이든 생활자전거든 갈 수 있는 곳까지 나의 몸을 데려갈 겁니다. 자전거의 목적인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켜주는 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겨울에도 편하고 즐겁게 타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 동기를 만들어준다면 겨울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기를 포기 없이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겨울의 자전거는 봄이 오는 걸 설레게 합니다. 겨울에 페달을 돌리면 영하의 날씨에도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몸이 스스로 가르쳐 할 수 있게 뇌에 알려줍니다. 라이딩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오늘의 추위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따뜻한 옷을 입고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것입니다. 겨울의 병은 넘어봐야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리막을 느끼기 위해선 일단 올라가야 합니다. 겨울이 춥다고 라이딩을 그만둔다면 겨울의 뒤에 있는 봄의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역시 해보지도 않고 그만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세요. 힘이 들어 페달을 밟기가 쉽지 않다면 끌면 되고, 넘지 못할 바위가 생기면 들면 되고, 고장이나 움직이기가 힘들다면 고치는 곳까지 나아가 자전거를 고치면 됩니다.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으면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모든 일은 나아가야 이루어집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때가 끝인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인생처럼 겨울에 멈추지 않고 자전거에서 꾸준히 페달을 돌려야 봄에 진정한 자전거의 재미가 이어집니다. 겨울 동안 꾸준히 라이딩을 이어준다면 분명히 건강을 넘어선 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를 타며 멈추지 않고 1년을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건강한 2022년에 호랑이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리 2.5km, 황후 명곡리에서 볼리리까지. 후! 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엄청 덥네요. 땀이 막 흐릅니다.
와, 아까 오뎅 됐고 뭐. 2004년도 12월 달 여도로 재청됐다. 그러면 한 20년. 이거 봐.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겨울에도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겨울에 어떻게 뇌를 꼬셔 안장이 오를 수 있을까요? 겨울마다 제철 음식들은 우리 입맛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철 음식들을 더욱 맛있게 먹으려면 그것은 자전거 라이딩입니다. 1월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나리의 계절입니다. 자전거 타고 미나리를 먹으러 가는 미나리의 계절입니다. 지금 미나리를 먹으면 식감 또한 아삭아삭하고 콧구멍을 채워주는 향긋한 향이 집 나간 자전거 라이딩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몸속에 독소를 해소하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변비 또한 날려버릴 겁니다. 이런 미나리를 먹는 최고 양아치 비법은 자전거 라이딩입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배가 고파야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나리를 맛있게 먹으려면 역시 칼로리 소비가 많은 추운 겨울 자전거 라이딩이 단연코 최고입니다. 단순히 힘들게만 라이딩을 한다면 춥고 배고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자전거 타는 코스를 맛집 코스로 선정한 뒤 손이 꽁꽁 발이 꽁꽁 힘들겠지만 그 막바지 코스인 미나리가 있다면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은 0칼로리라 확신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면역력을 올리고 건강도 챙기는 제철 음식 겨울 라이딩 겨울에는 강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일이 운동이 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칼로리 소비가 심한 겨울 자전거 타면 뱃살은 더 나오지 않고 겨울이 맛있을 겁니다. 여름에 갑자기 내리는 비는 우리의 라이딩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름에 사는 많은 풀들과 날파리들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기도 합니다. 잠시만 타도 흐르는 땀은 날파리들이 달래듭니다. 봄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길을 막고 때론 민망한 의상이 우리의 눈을 망치기도 합니다. 미니아의 겨울 계절 풀숲은 정리되고 길은 쾌적하고 비는 잘 내리지 않습니다. 걸음 냄새는 나지 않고 어묵 국물과 따뜻한 커피가 더욱 맛있는 계절입니다. 옷이 두텁게 감싸고 있어 낙차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커버도 됩니다. 뱀이나 야생동물의 활동도 적어 깜짝 놀라는 일도 줄어듭니다. 자전거 타기 위해서 겨울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겨울만의 매력을 즐기는 방법 자전거 한장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겨울입니다. 춥다는 것만으로 자전거를 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용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자전거로 직접 포장을 하고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 그리고 즐거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력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짜를 체크하고 일상 속에서의 자전거 라이딩을 계획해보세요. 더욱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올겨울 자전거를 타고 제철 음식을 먹으러 가는 여러분의 먹방 라이딩을 응원합니다. 겨울에도 수영모 하나로 초간지를 자랑하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이게 3,000이라고? 얼마? 3,000은 3,000은 다 해서 가면 깜짝 컸다.